나무꾼은 도리가 고개를 푹 숙이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아이가 왜 저러지? 그리고 그 다음 날 길에서 도리와 또 마주쳤죠. 그러자 도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까지 더듬거리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어라? 저 녀석이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? 혹시... 그래서 다음 날 나무꾼은 도리네 집으로 갔어요. 오셨어요? 아니, 자네가 우리 집엔 어쩐 일인가? 나무하러 안 가고. 이제 그게 도끼가 없어져서요. 나무꾼이 도끼 얘기를 꺼내자 밥을 먹던 도리가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?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은 생각했어요. 얼커니, 저 녀석이 가져간 게 확실해. 나무꾼은 도리가 도끼를 훔쳐갔다고 믿고 어떻게 도끼를 찾을까 고민했어요. 그래, 일단 산에 가서 나뭇가지라도 주우면서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. 터덜터덜 산을 올라가던 나무꾼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. 풀숲에 나무꾼의 도끼가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? 아이고, 내 도끼!